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8일 있었던 하이브 엔팀 팬사인회에서 발생한 속옷 검사 성추행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엔팀은 하이브 레이블 치체팬 소속의 일본 현지와 9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으로 지난해 12월 데뷔한 그룹인데요. 지난 8일 엔팀의 미니 2집 발매 기념 팬사인회가 진행된 뒤 온라인상에는 속옷 검사를 당했다며 불쾌감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다소 올라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팬사인회는 팬들과 아티스트가 직접 만나서 사인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는 팬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아티스트에게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팬사인회에서는 팬과 아티스트 간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팬들의 녹음 및 녹화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속옷 검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의 글 한번 보시죠. 속옷 검사란 팬들이 아티스트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기 위해 속옷에 숨겨둔 장치를 찾아내기 위해 보안 요원이 팬들의 속옷을 만지거나 들춰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팬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팬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취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사인회 측에서는 아티스트와 팬 간 1대1 대화의 자리로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돼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이 가능한 전자장비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며 8일 전자장비를 몸에 숨겨 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확인하는 보안 바디 체크가 여성 보안 요원에 의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과도한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팬사인회를 가야 할까요? 그리고 속옷 검사가 아닌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이 큰 이슈가 되면서 하이브 산하 팬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 측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 사과라는 내용입니다. 공식 입장문을 보시죠. 저는 이번 사건이 엔팀과 팬들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엔팀은 훌륭한 음악과 춤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그룹입니다. 그러한 그룹이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이브와 엔팀은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